제가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뭐냐면 이 독성 물질이 쌓이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. 이 순서를 꼭 아셔야지만 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. 자, 지금 꼬물꼬물 독성 물질 돌아다니고 있죠? 지금 노인분들 숫자를 세보면은 100명입니다. 파란색으로 변하는 사람이 10명이고 65세 이상은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 걸린다라는 뜻이고요. 뇌 속에 뇌신경세포 안이나 뇌신경세포 밖에 이런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. 이런 독성 물질이 쌓이는 순서가 있다는 건데 지금 보이시면 저기 보면 히포캠퍼스라는 해마입니다. 해마. 해마 학습법 다 알죠? 아기 키워봤으니까 다 알잖아요.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 제일 먼저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억력 건망증이 깜빡깜빡하는 게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? 이 독성 물질들이 한 데 모여가지고 때로 앞으로 퍼지고 옆으로 퍼지고 위로 퍼지고 뒤로 퍼지죠. 이러면은 아까 그 보셨던 회로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뇌 기능이 망가지는 겁니다.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지금 처음에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도 망가지지만 단어를 떠올리는 이 부분도 같이 망가져요.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 기억이 안 나.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. 과일 봤는데도 이게 바나나인지 사과인지가 그거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더 앞부분으로 가면 계산하는 것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안 됩니다.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면 증상이 생깁니다. 평상시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 늑대로 변해요. 점잖았던 분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충동적으로 변합니다.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여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.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기억이 망가져요.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하고 했던 행복한 추억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.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관략근 아시죠? 뭐예요? 그렇죠. 그거예요, 그거. 대변하고 소변을 안 나오게 꽉 잡고 있는 근육인데 뇌 속에서 그만 이렇게 못 나오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뇌 속에 있는 관략근을 담당하는 중추가 망가지면 나도 모르게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실금이 새는 겁니다. 요실금, 변실금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침에 걸리면 결국 그런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, 어르신이 지금 2단계까지 왔구나. 어르신이 지금 독성 물질이 여기가 쌓여서 이 증상이 생기는구나 하고 의사들이 알고 약도 처방하고 그러는 거예요.